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20대 직장인 여성이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나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. 5일 현재 실종된 24살 김가을 씨 가족은 온라인에 김 씨의 얼굴 사진과 실종 당시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고 제보자를 찾고 있다. 가족들이 공개한 전단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다. 실종 당시 그는 베이지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으며 레인부츠를 신고 있었다. 키 163cm의 마른 체형이며 머리가 짧다. 왼쪽 팔에 타투가 있다. 실종 당일 김 씨는 미용실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.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인증 사진을 올린 뒤 파마하자마자 비바람 맞고 13만원 증발이라며 역시 강남은 눈뜨고 코베이는 동네라는 글을 남겼다고 한다. 김 씨를 발견했거나 관련 상황을 알고 있을 경우 실종자 가족 연락처나 경찰에 제보하면 된다. 경찰은 현재 김 씨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